전국민 부자 만들기 프로젝트 반갑습니다. 이선영입니다. 오늘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탐방 속보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. 네, 최근 유럽이 단기적인 전력 및 난방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서 석탄과 석유 발전량을 늘린다라고 하는데 지구 온난화로 인한 2030년도까지 석탄을 완전히 퇴출하겠다는 계획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의 역할이 지속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. 또 유럽은 2030년에 전체 에너지 소비 중에서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45%로 설정을 하고 있고 2030년까지 그린 수소 생산과 수입량을 약 2천만 톤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어서 친환경 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. 예, 또 미국은 IRA 법안에 서명을 하면서 3,700억 달러, 약 500조 정도로 에너지 안보와 기후 변화를 위한 투자에 사용한다고 하고 있고요. 에너지 전환 부문 내에 풍력, 태양광 등의 세액 공제 규모가 약 380조 정도가 되면서 이 중에 약 절반, 약 190조 원이 될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IRA, 이 인플레이션 법안에 주어지는 세제 혜택으로 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2022년엔 400억 달러에서 2030년에는 800억 달러까지 두 배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. 특히 이제 가장 큰 수혜는 이제 태양광 섹터가 될 것으로 보이고 매년 30기가와트 이상씩 설치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. 네, IRA의 시행으로 2022년에서 2032년 사이에 태양광 설치량이 기존 계획 대비 67%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. 미국 내 생산시설 확보 등의 문제로 2026년 이후에 물량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네, 또 풍력 섹터도 이 생산세액 공제인 PTC의 기간이 연장이 되면서 2030년까지 50기가와트의 설치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. 또 태양광 풍력뿐 아니라 탄소 저감에 기여하는 기술들을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하게 되면 생산 업체들에 대해서 세액 공제도 확대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미국 내의 이 제조업체들까지도 세제 혜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. 그래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 미국 내에 1.7기가와트의 모듈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고 CS윈드는 미국 내에 5천억 원 캐파의 타워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세제 혜택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. 네, 2023년을 기준으로 미국 내에 태양광 모듈 생산 캐파가 약 10기가와트로 추정되고 있고 연간 수요가 최소 30기가와트인 점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20기가와트 이상의 증설이 필요하게 되고요. 또 올해 공급망과 노동력 부족, 또 부품 가격 상승으로 상반기 태양광 발전 계획이 약 20%가 지연이 되고 있어서 이 다수의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는 이제 내년도에 재개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전 세계적인 친환경 정책에 따른 신재생 에너지 기업들의 향후 수주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실적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관련 종목들을 계속 주목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주식 지킴이 이선영이었습니다.